야, 너 이거 담배 아까 마지막 담배였잖아. 아니, 한 대 더 펴야 돼. 아까 시청자 앞에 약속했어. 재호라미. 재호라미. 야. 그래도 시청자와 약속이 있는데. 그리고 번지는 거야? 씨발 새끼야. 개같은 새끼가. 그래도 시청자와 약속이 중요한 거 아니야?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형님. 최근 저거 찍어야겠다. 저게 존나 웃긴다. 이게 레전드다. 이게 레전드다. 이 사람 여기 껴있다, 여러분들. 야! 이게 레전드다. 이게 레전드다. 야, 일어나! 일어나! 알려줘요. 그럼 두 명이 붙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 이게 존나 무거워. 앉아보면 다쳐. 앉아보면. 와, 상남자. 와, 남자 중에 남자. 야. 아, 형님, 형님, 문 열어주세요. 자, 좀 멀리 있어서. 오. 아, 형님, 뭐 하세요? 형님 하세요. 신발을 벗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양발을 벗겨주고 있습니다. 나이키 두짝이 적혀놨고 지금 양말까지 벗겨주고 있습니다. 페디큐어 야무지게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발사대기. 전설의 발사대기. 발사대기를 가르쳤습니다. 잠깐만. 예? 네. 아니, 제코트 형님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피곤한답니다. 와, 이 와중에 허리 쪽을 가려주는 젠틀맨. 뭐야, 씨가 꺼져. 누나, 안양님 방에 가서 자. 빨리. 누나, 안양님. 일로. 랜드폰 말고. 여기 때리고 존나 때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포트 형님을 존나 패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놔두자 그냥. 형님 그냥 이렇게 놔둘게. 아, 개또라이인가 진짜. 뭐 개또라이인가. 어머, 저는 뭐야 진짜로? 예, 미쳤나봐요. 갑자기 잘자. 나의 뭐 갖다줄게. 고맙습니다. 아, 기대. 형님 나오려고 합니다, 형님. 호트 형님. 왜 그래. 아, 뭐 잘못했어. 그러니까 나는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 그지? 안 하고 있어야지. 고통을 못 느끼냐? 나? 싸움 잘해. 싸움을 잘하는 거 보고 고통이 나는데.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는 거. 진짜 못 느껴? 아, 못 느껴. 못 느껴. 진짜 못 느껴? 나 못 느껴. 진짜 세게 때리는 사람이거든 나. 어? 못 느껴. 진짜 계속 때렸대? 네 대만 더 때렸대? 그럼. 그렇구나. 대원이가 고통을 못 느끼구나. 일어나. 어? 일어나. 이런 얘기 같은 장난 하지 마. 과학적이지. 더블 얘기 같지? 야, 윤태호, 너 고통을 못 느낀다며. 너 2000개 받았는데 내색 안 하고 그래도 방송 잘하는 거. 사실은 난 진짜 나 애새끼야. 너 나 몸에 애기라 그랬잖아. 너 나한테 애기라 그랬잖아. 나 애기 맞아. 나 애기 맞고 난 솔직히 너처럼 힘들었을 때가 없었어. 너 옛날에 힘들 때 내가 알지. 내가 말할 수 없는 너의 그런 그 이면에 그걸 알지. 옛날에 되게 진짜 옛날에 지금 네 팬들 기억 못하는 그때 옛날을 난 알지. 알어. 시발로만.
알지. 그래서 그래서 참 너 기억나? 너 씨발 영정 있을 때 일어나 어디야 나 계속 연락 있잖아. 영훈아 영훈아 힘들다 통화하면 걔네께 꼭 그 얘기하더라. 나 이번 달 돈에 4천 받았다. 씨발 너비 곧 죽어도 개새끼가 준 돈 많이 본 건 얘기해. 근데 나 좋았어. 왠지 알아? 힘이 되더라. 내가 너한테 친구다 족같다 힘들다라고 얘기했는데 니가 잘 사는 거 보니까 씨발 그래 막말로 아프리카 정지장은 저 새끼도 잘 사는데 나 더 잘 살아야지. 니도 힘들다 그랬으면 나도 힘 빠졌을 거야. 너 뭐 씨발 아토피 있냐? 아토피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왜 이렇게 떠들떠들하냐? 왜 닭살처럼 있냐면 성병이지? 아니 모공각하증. 너 진우 형한테 들었는데 너 존나 한다며. 아니야 아니야 씨발 그... 나 정말 생남이야. 아니야 아니야 똥새끼라며 개새끼야. 그 형 미친 소리 하는 거야. 열라 키스는 못하니까 나 뽀뽀나 할게. 씨발 더러운 새끼. 자, 둘 중 하나 묻자. 네 지금 만약에 네 방송을 사람들이 천 명이 안 봐, 실방을. 근데 올리는 영상마다 유튜브에서 막 10만, 20만, 30만 돼서 구독자가 100만 뛰어넘는다. 뭐 할래? 내봐. 그래도 우리가 그나마 원년이라 그런지 나는 그래도 시청자 수 천 명 이하로 떨어진다. 유튜브 구독자 100명 안 돼, 100만 명 안 되더라도 그럼. 실시간 시청자 1000명 유지하면서 아프리카에서 인기 있는 게 맞다? 그럼 이런 사람을 왜 욕하니? 씨발남들아 응? 진짜 인방해잖아. 대외적으로 다 유튜브만 챙겨두고 어? 다 광고 챙기고 어? 결국에 어? 누구한테 얘기하냐고요? 중국 연길에 있는 일부 수찬성에 계신 일부 해커들 그 해외 유저 니 왜 심었어마 어? 다시 그것도 왜 해야 그런 겁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된장 브라마 근데 우리 좀 신기하게 또 공통점이 뭔지 아냐? 우리 목 안 맞, 안 갔어. 된장찌! 된장찌기! 진해봐. 너 해봐. 된장찌개를 좋아해. 김치찌개를 좋아해. 된장찌개를 좋아해. 김치찌개를 좋아해. 잊혀지지 않아. 어 비슷했냐? 네. 코골이 멈췄다. 눈을 떠 바라보아요. 있어봐. 아프지? 야 괜찮다. 아 응? 왜 이렇게 주먹이 안 아프냐? 주먹을 안 때렸네. 아 안 아프냐? 주먹으로 때려줘야지. 주먹으로 때려줘. 아니 원하면 하고. 어? 왜 부활을 하지? 운동한다고 너무 깝죽거리지 마라. 브라마 뒤지게 맞는 수가 있다 진짜. 브라마 너 덩치 크고 이런 거 아는데 너는 눈에 겁이 보여. 아 씨발 잠깐만 너 여기 맞으면 너 간다. 하나 보자. 너 약간 윤다운처럼 생겼어. 윤다운씨처럼 하나 보자. 너랑 나랑 싸우면 네가 이기냐? 야 싸움은 있잖아. 아. 뭐 기세도 먹고 다 그러는데 그치. 저기 마시면 가. 그러지 마. 브라마 너 진짜 너 덩치 크고 뭐 힘 세고 어디 거. 어디? 너 여기 맞으면 가는 거야. 그러면 저기 여러 그 실전 경험으로 쌓인 데이터는 무시할 수가 없어. 아니 집에만 있었잖아. 아니 내가 집에만 있은 것 같지? 어 그렇지 않아. 그거 밖에 나다녔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닌데 브라마 어 맞으면
너 간다. 너 맞으면 가겠지. 어. 그러니까 난 한 방이야. 그러니까 한 방인데 그 한 방에 존나 꼭 들어와. 그럼. 너 항상 호용. 어? 해봐 해봐. 먼저 해봐 먼저. 받아볼게 받아볼게 받아볼게. 받아볼게. 아니 있잖아. 이런 나는 그 애들 많게 하잖아. 어. 나는 사실 서비스 쓰는 사람이야. 가 그럼아. 나 괜히 그 고독한 쌈깨라는 그 부른 그 닉네임 붙은 게 아니야. 고독한 뭐? 쌈깨. 알았어? 알았어. 그러네. 내가 턱은 잘 못 잡고. 싸울 때 원래 레슬링 위주로 해서. 사랑이 왔어. 운명 같은 유날이 기다려. 지워질 수 없는 아픈 기억들 너무 사랑했었나봐요 그대. 아 좋다. 보고 싶은 만큼 후회 되겠죠. 워워. 가슴 속에 깊이 남아 있겠죠. 널 사랑해. 네, 불러줘. 나도 단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하늘이여 내 모든 걸 가져가 떠나갈게. 안녕. 오라마 노래 그만시키고. 아 그것도 해줘. 우람이 언제 가장 행복했어? 어? 가장 내가 너무 좋을 때, 더 이상의 행복이 없을 때 언제였어? 나 그 경찰서에서 풀려났을 때. 지쳐 쓰러지며 되돌아가는 내 삶이 초라해 보인데도 죽어진 네 모습과 함께 한다면 잊자. 이제 갈 수 있어. 와 좋다. 연애는 해라 연애. 나 연애 못해. 이 배로는 연애 못한다. 지랄하고 있나? 그럼 나랑 어떻게 연애하냐? 닥쳐 김한자 새끼야. 시발 새끼. 나는 말라서 연애하냐? 야 응? 네가 안 하는 거겠지. 근데 지치지? 아니 그냥 싫지? 나도 그게 존나 싫어. 여자한테 공대는 게 존나 말해줄까? 네가 생각하는 거? 나도 여자 만나고 싶어. 이쁜 여자 만나면 나도 몰려. 저 여자 내 여자 만들고 싶어. 근데 뭐가 똑같은 줄 알아? 시작점부터 나는 시작점이 0미터부터 시작이면 나는 마이너스 500인 거야. 쟤는 0에서 시작하는데 나는 마이너스 500이야. 마침 이렇게 사회가 만들어. 왜? 너 살쪘으니까 존나 노력해야 되고. 잘생긴 새끼들은 씨발 OST에서 15,000원짜리 사줘도 될걸. 아니면 편의점에서 뭐지? 1,500원짜리 사서 친필 편지 사줘도 될걸. 너는 갤러리에 가서 1,500만원짜리 사줘도 대뚱만 뚱이라고 만들어. 그 여자들 그래? 피카츄. 어? 피카츄. 나도! 씨발 존나 공들여야 돼. 못하겠어. 난 힘들어. 그리고 있잖아. 사실 솔직히 말해서 BJ 아니면 누가 날 거들 떠봐주니. 근데 내가 너무 푸념해서 미안한데 그래도 비관적이라서 미안하지만 근데 난 날 사랑해준 사람이랑 만나고 싶어. 나도 그래. 그래 존버 더 똑같아. 피카츄. 살 빼요. 똑같은 거 살 빼세요. 살 빼면 만날 거 아니에요. 피카츄. 살 빼서 만날 여자 같으면 안 만날 것 같아. 살 안 빼도 만나준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를 위해서 살을 빼줘야지. 피카츄. 그래서 못 빼겠어. 좋다. 변명거리 존나 좋지. 좋지. 야, 내용이 너무 뺐더라고.
100km도 안 넘어가는 새끼야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난 좀 좆같다 그러마 그만해 나 너 알아 너 여자들이 개 새끼야 그만해 너 경솔했다 나 좆도 없어 그러지 마 세상에 이제 나도 못생기고 뚱뚱하고 그러면은 꼴뱅이 싫은데 씨발 내가 뚱뚱하고 못생겨도 어떡해 거기다 지금 대가리 털모 왔는데 야 하나만 얘기할게 넌 뚱뚱하지만 못생기지는 않았어 인정? 너도 인정? 네가 좀 살이 쪘지만 넌 못생기지 않았어 왜? 네가 살 빠졌어 이제 있잖아 근데 네가 못생기지 않았어 너도 알지? 알지 새끼야 우리는 새끼야 뜯지 않은 복권이야 개새끼야 다만 그 포장이 씨발 FBI 포장이 우리 같이 연대하지 마 이 개새끼야 넌 그래도 나보다 위야 이 씨발로 와 너 한 두 계단 위야 나 피라미드 있잖아? 그냥 맞아 여기 맞아 맞아 닥쳐 씨발 이거 할 때 존나 꼴뱅이 싫어 알았어 그때는 그때서 씨발 야 씨발 어디 얼굴 살이 이렇게 존나게 쪘냐 그러니까 아 씨발 얼굴 우리 선생님도 맨날 그러는 거야 최근님 몸이면 이 얼굴이 나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아 저 이 새끼 얼굴 보잖아 맞다 뭐라는 줄 알아? 잘 때 물구나무 서면서 자 씨발 내가 아 잘 때 물구나무 서면서 얼굴에 피스를 뒤지지 아니야 아니 왜 얼굴이 다들 모르겠다 그나마 성형해 성형해 볼살도 아니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나 몸 보여드릴까? 나 안 살쪘어요 내가 여자라도 이 새끼 좋아할 것 같아 괜히 민망하니까 한 짓이야 아니야 닥쳐 이 개새끼야 괜히 민망하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씨발로 솔직히 자기보다 밑에 있는 놈이 이렇게 존나 띄워주면은 이런 분위기에서 놀아본 적이 없거든 근데 얘는 지금 민망하니까 이런 짓 하는 거야 이 개새끼 이거 소리 들어봤지 김한자 새끼야 아 소리 참 좋아 나 오줌 한 번만 싸워 오겠습니다. 갔다 갔다 나 잘 못 봬요. 근데 이 새끼 존나 기만자예요. 근데 저 잘 못 봬요. 근데 이 새끼 존나 기만자예요. 근데 저 잘 못 봬요. 아니 못 빼요 저 못 빼요 저 못 빼요 저 살 안 빼는 거예요 못 빼요 못 빼요 못 빼요 못 빼요 야 응? 왜? 아니 그냥 찾았어 알지? 아이스크림 먹으면 맛있어 야 이거 언제 또 찾았어 먹을 거 귀신같이 찾아 씨발 존나 뒤졌더니 갑자기 유통기한 먹다 남은 건데? 괜찮아 이거 먹다 남은 거지 유통기한 봐봐 너나 먹어 너나 먹어라 나 안 먹었나 쉬워 나중에 달라져봐 나 먹는 거야 난 다 먹어먹는 거야 아이스크림 존나 좋은데 존맛 땜 뭐지? 아 이거 카라멜이구나 귀여워 뭐 귀여워 병신아 먹어 먹을 거면서 아니, 그 존나 귀여워. 먹고 싶지? 아니 네 봄 귀여워 존나 먹고 싶지? 귀여워 뭔 맛이 궁금하지? 귀여워 죽겠어 존나 먹고 싶어 많이 돌리려 닥쳐 냄새 맡아 봐 냄새 싫어 아 냄새 맡아 봐 아이 니 먹어 노란 게 뭔지 알아 이행시 해봐 최 최고 최 코트 이행시 최고 이행시 최 최우라미 최우라미 군 야, 너 이거 담배 아까 마지막 담배였잖아. 아니, 한 대 더 펴야 돼. 아까 시청자 앞에서 악수했어. 새끼 말이야. 시청자 앞에서 악수했다고. 마. 오, 이 새끼 말이야. 아니, 나가서 펴거나 화면에서 펴지 마. 아이, 됐어. 뭐 어, 그렇게 어기면 안 된다니까. 마지막이야. 안 아파. 안 아파. 내가 타짜에 박도빈이 백도빈이 돼야겠니? 최우람이 최우람이 야 적당해라
왜 안 보나? 알겠습니다. 친한 면적이 있는데요. 그래도 시청자와 약속이 있는데. 그리고 몇 번 때리는 거야? 씨발 새끼야. 이 개새끼가 아까부터 팔 존나 째리고 있어. 그래도 시청자 약속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도 시청자 약속이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이런 과학적인 방송하지 마, 이 개새끼야. 형님, 안 됩니다. 하지 마이소. 형님, 하지 마. 맛있어! 씨발, 이거 우유에 막재? 우유에 막재, 이거. 씨발, 맥불을 뿌려라. 꾸꾸까까? 불안해, 이거. 괜히 민망하니까 이상한 짓을 하지 마. 개그야 때 왜 안 나왔노? 아 윤태현님하고 저 상원님이 개그야 때 왜 안 나왔노? 지하철에 막혀가지고 미안합니다. 니 누구 돌만이었노? 저요 강성근이 돌만이었습니다. 수다맨인데 지하철 2호선까지 외웠다 그만뒀습니다. 아 씨발 새로운 9호선이 계속 내가 족같은거 외우다 그만뒀습니다. 공항철도 이용해 그만뒀습니다! 씨발 뭐하십니까? 하이 아이스크림이 녹아가지고 뭐 사이드에 싹 크니까 존나 맛있네. 마 사채업자가 안녕하시지, 곱게리 형님. 좋습니다. 뭐 곱게리 맞추고나 한가? 뭐, 너희들이, 뭐, 지금은, 뭐, 비록 곱게리. 곱게리 오줌이지만은, 시국에 벌리면, 너희도 아시겠지만, 우리 형님이, 일본 얼마나 좋아하시지, 알지? 시국만 벌리면, 에? 맨날, 임마, 욕구만, 온천에, 임마, 박대세, 네. 박대세. 보고 싶네요, 형님. 보고 싶다. 제주도 진짜 갑시다. 그래. 진짜. 대세. 그 시상식 끝나고 전화해라. 그 시상식 끝나고 자리 한번 잡아봐라. 스바라마. 시상식 끝나고 자리 잡아봐라. 자리 잡을까요? 어떤 자리 잡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 V4 끝나고 자리 잡아봐라, 개새끼야. 그치? 사랑해. 끝나. 우리 대세. 사랑해, 대세야. 노래 하나 해봐라. 까를 새끼야. 그때 좀 세게 때렸다. 이 새끼 때린 게 아니라, 이 새끼가 자꾸 운동한다고 나 때린다. 시발놈이. 미안. 근데 때리고 보니까 너무 세. 미안. 미안. 미안해, 미안해. 괜찮다. 미안하다. 표정 겁나. 씨발, 뭔 말이지. 그럼 뭐, 어떻게 되니까. 스바라마. 으잉! 시청자들 다 지금은 또 뭐 전라도 사투리 안 할 때마다 한 대씩 맞게 콜? 내도 가나 갈게. 그렇지? 응. 아 추워. 유태이 몇 살이고? 알 바 없다 이 스바라마. 내
전라도 말 안 쓰고 맞는 게 있잖아. 내도 안 쓰고 너도 안 쓰고. 둘 다 지금부터 전라도 말을 써야 되게 할게. 알았어. 때려. 새끼 봐라. 이건 싸파 죽는 새끼가. 안 아프다. 운동한다고 시작했다. 100명이 때린 게 안 아프다 인정? 존나 놀랬는데 소리는 컸는데 안 아프다 인정? 잘 때리지? 쓸데없는 거지마. 달려줘. 두방. 어? 불안불 치고야. 아니 내 예전에 네 불붙이다. 대형이 아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방송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너무 피카츄 나한테 선비질 하지 말라더니 뭐라고 이 새끼야? 귀한 시간 내주셔서 귀한 시간 뭐 아침 마당이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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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